2020년 8월 7일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10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맛보기로 잠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또 주님의 집사님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비야 기도 드리는 장소. 아하, 기도의 장소다. 기도처다. 네. 그 뒤에 계시는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잘 써요. 안 물어볼 줄 알았죠.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중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성도, 교회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관심이 없다면 아버지만 사랑하고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아버지는 참 좋아하는데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귀중한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왜 중요한지, 왜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과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같은 겁니까? 예배당하고 교회. 예. 처음에 교회를 갖다 예배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를 때는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냐면은, 건물을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당과 교회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혼돈하는 거. 옛날에는 그냥 이것저것 구별 안 하고 불렀잖아요. 또 예배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 성전 이런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바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부를 때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편지 서신의 머리말에 이렇게 인사말로 써놨어요. 이 말씀에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곧 이래놨죠?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곧.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그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교회. 그러니 지금 교회가 몇 명 앉아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교회가 다섯 개 앉아있어요.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이 또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성전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누굽니까? 너희. 너희. 할렐루야. 너희. 성전이 어디다? 건물이다? 아니요. 너희라고 하잖아요. 너희.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호두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도 자신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내 몸에다가 술을 부어넣고 담배 연기를 세리 부어넣고 이 성전 안에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웃지 말고 집사님. 내가 성전인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담배 연기를 세리 넣으면 성령님이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게 분명합니다. 성전이 누군지를 알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그리스도인이. 못 핀다니까?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을 호두교회 건물이 지금 다 날아가지고 막 벽돌이 퍼석퍼석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건물을 바로 짓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교회 사명은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큰 건물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호두교회 사람이 여기 다 깍깍깍깍 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흥의 한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그냥 열매예요. 진짜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해나가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이런 네. 영적인 성숙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해나가느냐. 내가 이 호두마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걸어다니는 내가 교회인데, 내가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만 보면 나 교회 안 가. 이런 말을 들어도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부엉이라는 부엉.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변한 거 보니까 야, 교회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한번 가보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니까 내가 여러 수십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또 부흥되는 척 흉내만 내다가 그걸 놓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런 부흥은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서로 상처만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교회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교회의 온 힘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목적 첫째!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둘째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람. 할렐루야. 셋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할렐루야. 이러면 교회 부흥 뭡니까? 교회 부흥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하나가 아, 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여기서 믿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할 때 이 믿는 걸 뭘 믿는다는 거? 성경 말씀을 믿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으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나는 뭘 믿고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 네. 그 하나님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 네. 이 믿음의 내용을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아는 것이.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충분합니까? 이 믿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아는 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아, 하나가. 네. 나만 믿고 너는 조금만 너는 90 나는 80 너는 70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믿어요. 하나가. 여기서 아는 거 아는 거라고 해요.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겁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거.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 이게 야다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다 이런 뜻이에요. 알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야다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성적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서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부부가 서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다 느끼고 다 안다는 거예요. 서로를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 야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은밀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막 몰려와요. 배가 막 당장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타고 있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다니까? 그럼 누구부터 착했어요? 배 안에서. 예수님을 착했지. 예수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어요.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다니까.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바람하고 물결을 꾸짖었대요. 말로. 잠잠해라.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바람한테 잠잠해라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건을 직접 옆에서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바람을 다스리고 파도를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옆에서 겪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냐? 아니 알았다니까요.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다? 머리로만 알았다. 이제는 직접 겪었다. 이게 야다. 야다. 직접 피부로 느낀 거예요.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머리로만 알던 믿음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뭐가 하나가 됐다? 체험과 하나가 됐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진짜 참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다? 여기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드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 여기에만 들어있습니다. 손, 발, 마음, 입, 코, 눈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나가서 생활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교회 안에서는 안 싸우고 다투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써. 화를 내고 싶어도 참고. 근데 밖에 나가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밖으로 안 나와. 밖에 나가면 그냥 싸우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사는 방식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귀한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체험으로 아는 지식이 하나가 안 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다르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 믿음 그 상태에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과 하나 아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 시작!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려운 말입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려운 말입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려워요. 근데 하나로 합쳐서 읽어봐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쉬운 일이 없어. 믿는 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믿는 대로 살기 위해 힘쓰면 돼.
근데 그 앞에가 힘들어. 믿는 게 힘들어, 믿는 게. 이게 기본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뭘 힘을 써. 하나님을 일단 믿어야 뭘 시작을 하지. 내 주먹을 먼저 믿어. 내 자존심을 믿고.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믿음 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원망하면 안 된다.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다스리실 것을 믿는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뭐냐면 믿는 대로예요. 믿는 대로.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 시작. 기다려야 될 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못 기다립니다, 이걸. 왜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아, 교회 한 1년 다녔는데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아, 나 안 좋은 일만 생기네? 못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한테 계속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 버리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기도라 그래요. 맡겨 버리는 일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뭐 맨날 바다 쳐다보면서 뭐, 아 바다야 내 인생이 뭐냐 이러고 이성 바다한테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주먹이 나가야 될 상황이야. 근데 생각을 딱 멈추고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주먹 낼까요? 안 내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용서하시겠죠. 사랑하시겠죠. 이걸 알면 돼요. 이걸 알면은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걸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순종하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 옆에 호두마을에 앞바다가 쫙 갈라지고 막 이런 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기적은 뭐냐면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기적 이러면 막 한쪽 귀가 없던 사람이 귀가 새로 솟아나고 막 이 손가락이 어떤 게 기억하고 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기적이라고 안 그럽니다. 성경의 기적은 기독교의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의 강팍했던 이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는 그걸 기적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공허함 그냥 공기만 가득 차있는 믿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이 교회 안에서만 경험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교회 밖에서도 경험돼야 돼요. 우리만 경험돼서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믿음을 다 경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호두교회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이 돈 내는 게 헌금만 아니에요. 그런 게 헌금이에요. 헌금. 급자 붙이니까 여러분 돈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아, 네. 그러면 헌금 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다 헌금 시간이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처럼 이게 무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맨날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그런 상태가 되면 되겠어요. 다이내믹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나 내가 나무라면 푸르른 잎사귀가 나에게서 나야 돼.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그래서 믿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이 야다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하는 그런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목적 뭐냐? 성도의 영적인 성숙과 성숙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겠죠? 아니요. 다릅니다. 온전하다와 완전하다는 다릅니다. 완전한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온전할 수는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온전한 사람이 뭐냐?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성숙하다는 걸 이거 하나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양보. 양보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내가 충무에서 통영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지금도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도천동에서 해저터널로 가는 이 사거리가, 조그만 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해저터널 입구 한 몇 번, 두 번째 사거리인가에 보면 버스 정류장이 뭐라고 써놨냐면 영어로, 나 그 당시에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해요. 영어로 뭐라고 써놨냐면 It is virtue라고 적어놨어요. 나는 그게 지금도 아직도, 그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양보는 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그걸 아직도 잊어먹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봤어요. 그래서 늘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보는 미덕이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 이 양보하는 게 성숙한 거. 양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거예요. 두 개 먹을 거 하나만 먹는 거예요. 하나 먹을 거 반만 먹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류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말 나오죠? 이 온전한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들은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말은 순수하고 착한 이런 뜻에서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리석고 잘 속고 변덕이 심한 아이, 그런 뜻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단들의 공격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특히 여호와의 증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교묘하게 들어와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요,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냐?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몇 개만 주면 넘어가요. 어린아이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은 평소에 아닌 걸 보니까. 성경을 들어도 그냥 한기로도 한기로 흘려버려요. 자기 레마를 못 시켜. 자기 삶과 피로 못 만들어. 그걸 세상에 나가서 실천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거든. 그렇게 살아니까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고. 손해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어린아이를 키울 때 가장 끔찍한 일이 뭡니까? 아, 내 아이가 3살, 4살, 5살이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 얘가 안 기우다. 얘는 계속 안 걸어 다녀. 계속 기우 다니네? 그럼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요? 끔찍합니다. 걸어 다닐 때가 됐는데 애가 안 걸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늘 기어 다녀. 걸어 다니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를 병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 때 와서 위로받으려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 내 마음이 아플 때 교회 가서 위로받으려고 했던 적 있죠? 그렇죠. 교회 고통받는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살 힘을 얻게 되고 그런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병원 역할만 해서 될까요? 아니요.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뭐냐? 군대 훈련소 같은 역할을 해요. 교회는 그냥 위로받고 격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격려하고 우리끼리 뭐 서로 고기 구워 먹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호두 공동체지. 그건 교회 아니랍니다. 호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세상에 나가서 무너진 가정을 찾아가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전쟁터 같은 사회생활에,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들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누구? 소금과 같은 역할을. 음식에 소금 안 넣으면 그것처럼 맛없는 게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은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 맛 다 빠지면 어떻게 하면 짠맛 다 빠지면 밖에다가 버리잖아요. 교인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인이 소금과 같은 짠맛이 없으면 밖에 나가 버려. 사람들한테 밟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커리큘럼을 짜야 돼요. 교회에서 솔직히. 제가 지금 그걸 짜고 싶은데 엉뚱가 안 납니다. 왜? 미역 양식한다고 바쁘다 그러지. 뭐 한다고 막 아프다 그러시지. 뭐 엄두가 안 나요 지금 내가. 제가 지금 기회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시간을 쪼개서 배우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신자, 기도로 잘 훈련받은 신자가 이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데 남을 훈련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 자신을 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누구?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그 앞에 예수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닮아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 머리? 교회의 머리라. 우리 교회의 대장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목사다? 어린 반푸는지도 없는 소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님이다? 택도 없는 소리. 예수님이다. 교회의 재정 장부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 장로님 거다? 아니요. 목사 거다? 아니요. 저기 침사님 거야? 너 no. 누구 거? 예수 거지. 예수님. 아멘. 네. 이걸 알면은 교회에서 잡음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내 것도 아닌데? 예수님 건데? 함부로 내가 그걸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숙하라. 어떻게 성숙하라? 영적으로 성숙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 말 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죠. 아니라니까. 교인은 착하게 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착하게 사는 건 너무 기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라.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교회 안에서만? No. 여러분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그곳에 가서 예수 닮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게 범사에 교회에까지 자라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적인 목표를 절대 낮게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서 도둑질 하지 마라.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거는.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곳이에요. 영혼의 학교라고, 여기가. 사회에 나가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니까. 그러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칭찬 듣겠어요? 죄인들 저 소금 없을 것들만 모여있는 곳!
그곳이 어디다? 교회다.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욕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맨날 욕 듣고 온갖 지지리 궁상 욕 다 듣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가 무슨 점잖고 경건하고 우리 목사님 그건 진짜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욕을 들어먹는 게 맞아요. 마을에서 왕따 당한 게 맞아요. 맞다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란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말 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구만한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구만한 자가 되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내 아들은 아들아 나만 닮아라 이런 아버지 몇 명 보셨어요? 야 아들아 나만 닮으면 된다. 자신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몇 명이 있겠어요? 우리 집사님 아들한테 네 나만 닮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만 닮지 마라 그러지. 예? 어떻게든 나만 닮지 마라 그러지. 지금 이 바울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목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발걸음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란 말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까지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생활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위로 왔습니다. 뭘로? 세상 음악으로, 트로트로, 꽁짝으로. 교회 다닐 때는 찬송가 부르고 열심히 부르고 세상 나가서는 꽁짝으로 위로받고 마음으로 그냥 트로트로 위로받고 그냥 찬양 부르는 가수 이름은 하나도 모르면서 트로트 가수 이름은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 그래 되겠어요? 세상 물질로 세상 돈으로 다 위로받고 살면서 영적인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것도 있어요. 교인하고 신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신자는 뭐냐? 믿는 사람. 나 지금 신자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신자라고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아멘 할 것이고 자기가 그냥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는 또 들어라 나는 더럽게 그렇게 들을 것이고 그렇죠? 교회에 다 똑같이 다 신자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교인, 이쪽은 신자, 이쪽은 신자, 이쪽은 교인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말씀의 폭이 길이가 넓이와 두께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한테는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이 사람한테는 잔소리야. 아이고 저 했던 소리 또 하냐. 아이고 저번 주에 했던 소리 또 하냐. 저런 목사는 설교도 안 바뀌나. 성경 말씀은 똑같으니까 설교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란 말이 뭐예요? 이르기까지란 말은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훈련한다. 거기 도착할 때까지.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에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특히 순종으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위에서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멈춰라 그런 야단,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옆에서 체험했던 머리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직접 겪었던 그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호두교회 교인과 신자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총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넉넉한 여유와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 마음속에 주님만 계시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도 이천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실험하는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 기억할 수 있게 하시옵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계절적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이며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기 쉬운 가운데 있사오니 게을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간데 없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참된 복음, 참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